안녕하세요, 과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액화석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에서는 이 액화석탄이라는 내용을 배울 때 매번 매우 소소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석탄을 액화한다는 것, 즉 석탄을 액체로 만들어서 쓴다는 것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작 석탄을 왜 액체로 만들어서 쓰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도 그래요. 항상 이 두 에너지들은 살아가면서 크게 다뤄볼 기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 이 에너지가 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매우 많은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에너지는, 즉 액화석탄과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 무엇일까요? 신재생에너지를 다룰 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서 각각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에너지들, 즉 액화석탄과 바이오에너지는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꽤나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로 돌아가 보면 항상 이 부분에 관해서 무언가 찜찜했던 경험,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데 마땅히 자료를 찾아보기도 애매하고 생각보다 자료도 많지 않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이 에너지들이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했던 학생들이라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신재생에너지 파트를 준비하면서 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가장 호기심 있고 궁금했던 파트가 바로 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각각 하나씩 담당하고 있는 이 두 종류의 에너지였으니까 말이에요. 친환경 에너지라고도 불리고 있는 이 액화석탄은 대체 어떠한 의미에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는 대체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에너지들이 어떠한 연구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제 스스로가 궁금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액화석탄 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먼저 신에너지들 중 하나인 액화석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액화석탄이란 현재의 에너지 소비 추세로 미뤄볼 때 앞으로 약 40년 남짓한 화석연료인 석유를 대체하기 위한 아이디어들 중 하나로서 약 200년 정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갈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석탄을 이용해 석유를 뽑아내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석탄은 크게 탄소 함유량에 따라 2탄, 아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탄소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역청탄 및 갈탄은 무연탄에 비해 연소 시 상대적으로 질산가스들과 황산가스들, 그리고 그을음을 다량 방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스들은 탄소 함유량이 낮으면서 동시에 질소와 황을 상대적으로 다량 함유하고 있는 연료들, 즉 저급석탄들이 연료로 사용될 경우 발생되는 가스들로서 모두 다량으로 유출될 경우에 맹독성을 띠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주범으로서 꼽히고 있는 그러한 가스들입니다. 석탄을 주연료로서 사용하는 공장지대나 화력발전 등지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기체가 부산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물질의 산화, 환원 반응을 적절히 활용한 화학적 필터링을 통해서 이러한 유독가스들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죠. 이는 어찌 보면 연료 사용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석탄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황과 질소를 애초부터 제거하면 됩니다. 즉 연료 자체를 가다듬어서 태운다면 이 유독가스의 생성 자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석탄을 액화하는 기술, 액화석탄 기술이며 이 기술을 이용하면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석유를 석탄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배출의 문제를 일부 해결해줄 수 있음과 동시에 저급한 석탄을 태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대체 왜 석탄인 상태로 연소되는 것보다 액화석탄, 즉 액체로 탈바꿈되었을 때 좀 더 효율이 좋은,
즉 완전 연소에 가까운 연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액체라는 상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석탄은 고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분자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부로부터 충분히 연소할 수 있을 만큼의 열이 공급되더라도 표면으로부터 차곡차곡 반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액화한 석탄, 즉 액체 연료의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래요. 뜨거운 열이 공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분자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자유로운 액체의 특성 덕분에 같은 시간 동안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은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게 되고 이를 통해 고체 연료보다 효율이 높은 열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석탄과 석유의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 유독가스인 질산과 그리고 황산가스의 배출을 줄여줄 수 있음과 동시에 그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액화석탄 기술, 다가올 미래 석유 고갈을 늦춤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이용될 석탄의 활용도를 친환경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연구 성과가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사실 석탄을 액화한다고 해서 탄소를 연소할 때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없다는 건 이 기술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단체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기술을 부정적으로 본 시선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아역청탄 연료들이 연소하면서 발생했을 환경오염 물질들은 지금처럼 줄일 수 없었겠죠. 낮은 효율의 연료를 고효율로 바꾼과 동시에 배출되는 유독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 정말 멋진 기술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바이오에너지에 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바이오에너지란 바이오매스의 바이오와 에너지를 결합한 합성으로서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발생하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먼저 바이오에너지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이오매스란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든 생화학적인 폐기물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흔히 일반적으로는 곡물을 다량 생산하는 대농장에서 발생하는 곡류 폐기물들, 소나 돼지 등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배설물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물론 더 이상 활용이 어려운 목재 찌꺼기들이 이러한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매스, 즉 어차피 버려질 이 생화학 폐기물을 연구해서 이 안에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추출해 우리가 쓰는, 그리고 그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 바로 이 바이오 에너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러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 베이스는 역시 열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에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것이 바로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먼저 매립가스 속에서 발생하는 메테인 가스를 모으는 방법입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탄화수소들 중 하나인 메테인을 차곡차곡 모아 이 가스를 이용해 난방 및 전기발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와룡산 자락에 위치한 대구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이 방식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농장에서 곡물수확 중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폐식물들을 이용해 만드는 연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추출하고 남은 식물 찌꺼기들을 모아 그 속에서 에탄올 등의 연료를 추출함으로써 이 연료를 이용해 열을 만들고 또 이를 통해 난방 및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메테인을 모으는 방법입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가축의 분뇨를 잘 모아두고 이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테인을 차곡차곡 모아 난방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하고 있답니다. 역시 이 기술 또한 순천에 위치하고 있는 축분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등 여러 곳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액화석탄과 바이오에너지이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근처에 있었는데 그동안 눈길을 돌리지 못했던 에너지였다는 걸 이번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길을 찾아가는 여정. 이러한 여정이 바로 액화석탄과 바이오 에너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길이라는 걸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너무도 익숙해서 별 느낌 없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 삶의 편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을 인류가 얻어내기까지 알게 모르게 무수히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의 성과가 분명히 있었음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에너지를 찾아 연구하는 것은 곧 다가올 인류의 미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고 말이에요.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이 에너지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과학쿠키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제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시청을 통해서 과학쿠키에 힘이 되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지금 보면 8시 8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발전되는 양이 이렇게 그래프 증가한 걸 볼 수 있는 게 이게 사실 그거네요? 일출. 네네. 일출 되고? 네네. 일출 되고, 이제 일몰 되고. 뭐 그쵸. 그런 걸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요. 지금 이제 한 11시 정도, 10시까지 됐으니까 10시까지 통계가 나왔고, 네네. 이게 계속 쌓이는 거네요? 네네. 오늘의 통계가 이제 나오는. 네네.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게 왜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편집하는 걸 예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도를 예상하고 여기에 자료를 띄우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트랜지션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한 거죠. 네. 스크립트를 아예 짜실 때부터 어떻게 촬영을 할 거다 이걸 다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쵸. 그림을 먼저 그려놓는 거죠. 완성품을 상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는 형태로 가는 거죠.